많은 고객을 응대할 때 특히 감정적인 고객을 만나게 되면 참 힘이 든데요. 이런 감정적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고객을 만나게 되면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응대할 때 우리가 침착하고 단호하게 응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떠한 기법을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식당을 방문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는데 아마 주인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이라면 식당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백종원 씨는 사진에서처럼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아주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유쾌하게 그곳을 나옵니다. 자, 백종원 씨, 욕을 들었는데도 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이 그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의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할걸뭐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는데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객 욕을 해도 참으라는 얘기인가요? 아, 물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는 것, 그리고 예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적절하게 응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비록 어떤 고객을 만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그 응대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객이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준비 태도, 이것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히나 이 고객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면은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고객을 응대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객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TV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이라고 하기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이럴 때는 단호하게 회사의 적절한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자신의 불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고객 응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적인 고객을 대할 때 핵심 사항.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는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감정적인 반응에 내가 함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냉철하고 좀 단호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감정적인 고객을 대할 때 여러분이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아, 고객에게 감사하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바로 감정 정보를 처리한 후에, 그리고 사실 정보를 처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고객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고객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감정을 충분히 처리하게 도와준 후에, 그리고 나서 사실 접근, 정보 처리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